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항상 외치죠. 남자는 셔츠지. 오늘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구독자님들이 셔츠를 활용한 데일리 룩들을 올려주셨는데 그걸 모아서 사심 그득한 제 눈이 즐거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기 좋은 코디 포인트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사심 그득한 구독자님들 데일리 룩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옴팡님. 아이디 마음에 드는데 옴팡. 옴팡찌개 야무지다. 저희 셔츠 영상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스테디에빌웨어 제품을 받으신 분이신데 이런 오버한 셔츠를 입으실 때 아래도 오버하게 가주면 시티 보이만 물씬 나는데 거기다 손을 들고 있는 거 뭐야 뭐야. 여기다가 캡까지 써주면 진짜 탁 노리신 거죠? 여기에다가 스웨이드 슈즈까지. 아, 내 취향이야. 아무튼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였습니다. 다음은 도냥님. 에이세컨즈를 활용한 코디라고 하는데 가성비로도 이렇게 이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지는 커브드 아니면 턱이 잡힌 좀 루즈한 실루엣의 바지를 매칭을 해주셨는데 너이블에서 다리 길어 보이게 연출하시면 돼요. 바지에서 컬러감이 통일된 뉴발란스 신발까지 알잘딸깔센. 나도 이런 말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우후. 그리고 요런 룩에 경쾌한 색감의 가방을 들어주니까 포인트가 좀 되더라고요. 좀 피크닉 가고 싶은 룩? 다음 분도 에이세컨즈를 활용해 주셨는데요. 네 고래야님. 어머어머 어깨 좀 봐. 슬림핏 셔츠 코디 100점, 200점, 3만점! 너입도 깔끔하게 해주셨고 거기다가 소매 걷기까지. 운동을 하셔서 상체가 좀 발달형이신 분들께는 오버한 셔츠보다 좀 슬림핏 셔츠가 훨씬 더 야무지게 잘 묻어요. 먹어요라고 할 뻔했어. 다음은 은가님. 화이트 셔츠 클래식템으로 코디를 해주셨는데 가끔가다 화이트 셔츠 비침 때문에 화이트 셔츠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은하게 살결이 비치는 게 화이트 셔츠의 매력이에요. 어머! 그리고 셔츠라고 해서 꼭 포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반스랑 어? 체크보드랑 매칭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요렇게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다음은 너구리님. 정말 깔끔 단정하고 제가 좋아하는 카라카라 타이 룩을 입어주셨어요. 올블랙 룩에 화이트 셔츠에 타이까지. 요 셔츠 레이어드된 기장갑도 딱 알맞고 뭔가 톡 떨어지는 바지 실루엣도 너무 이쁘네요. 단정 미니멀 룩을 지향하신다면 요 코디 그대로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좀 신경 쓰고 꾸민 듯한 데이트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헤코님. 저 슬림 타이 굉장히 요망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타이가 땡겨. 굵직한 타이가 아니라 슬림한 타이라서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뭔가 패션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라서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 깔끔한 더비. 전체적으로 옷의 톤은 통일하되 더비, 타이, 가방으로 포인트가 된 룩인 것 같습니다. 아, 마스크까지. 굉장히 깔끔하네요. 다음은 극문화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셔츠에 니트 둘러맨 룩. 어깨에 둘러맨 니트 때문에 되게 포근하고 듬직한 선배님 느낌이 드네요. 학교 다닌 지 꽤 오래됐지만 그런 느낌이라고요. 여기에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의 면패지에 모카신까지 니트 꼭 액세서리로 활용해보세요. 진짜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준에스님. 제가 좋아하는 컬러 포착한 셔츠를 입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크림톤의 셔츠를 포인트로 준 룩. 그래서 셔츠 컬러감에 눈이 확 가더라고요. 밝은 컬러 입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 햇빛 밝고 쨍하고 화사하고 뭔가 순수할 것 같고 어? 순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이분. 하지만 순수해 보이잖아요. 이쁘네요. 다음은 솔리드 옴무님. 다양한 셔츠 코디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요 룩. 살짝 걷어준 소매와 심심하지 않도록 팔찌까지 착용을 해주시고 이쁘게 자글자글 주름 들어간 어벙한 스타일의 면 팬츠에 마이러브 에어포스. 베이지와 하늘색은 정답이에요. 국룰 조합. 그걸 잘 활용해주신 룩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이런 하늘색 셔츠에다가 롱한 좀 어벙한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보기에도 시원한데 뭔가 센스 넘치는 룩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드릴게요. 마지막은 예찬1님. 셔츠는 종류가 다양하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레이스 느낌의 셔츠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우터를 걸치셨어. 요런 셔츠는 나중에 날씨가 더워지면요 반바지에다가 셔츠 탁 입어주시면 뭔가 휴양지 리조트 감성을 풍부할 수 있다고요. 다음 델룩 사진에는 아우터 벗은 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츠가 안 보이잖아. 그런데 입은 룩을 보시면 자켓 위로 카라를 뽑아냈는데 요런 시도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봐드릴게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코디가 아닌 여러분들의 코디를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템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코디도 함께 둘러볼까 합니다. 제 눈도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죠. 네 나도 행복한 시간. 자 그럼 다음 아이템은 뭘로 정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 영상은 빠르게 찍었다.